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지연입니다. 얼마 전에 23일 날 우리 이제 영양교사 2025 시험이 있었죠. 자, 우리가 그중에서 단체급식하고 식품위생 문제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일반적인 문제가 나오긴 했으나 하도 작년 이제 문제들이 좀 그래서 좀 일반적인 문제였긴 했으나 구석구석 공부를 해야 또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단체급식 우리가 하고 식품위생 보통 1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80점에 10%면 8점인데 단체급식은 올해 6점 그리고 식품위생은 8점 이렇게 100점이 됐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단체급식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식품위생 볼 건데요. 먼저 단체급식부터 봅니다. 자, 단체급식 문제를 보시면은요, 다음 단체급식의 조리장 내 배수 관련 설비 그림이다라고 했어요.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 우리 항상 문제에서 나오죠. 뭘 근거로 해서 답안을 작성해라라고 했을 때 학교급식법 아니면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를 보통 근거로 해서 답을 작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기업 설비 내부의 재질, 명칭과 그다음에 니은의 설비의 명칭을 쓰라 그랬어요. 설비 여기는 설비의 명칭인데 여기는 뭐냐면 재질의 명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기억을 바닥 배수 트렌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문제 우리 뭐 교재에도 있고 이론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에도 이런 유사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다 이름이 아니라 뭐 이름과 함께 이제 보통 뭐 바닥 배수 트렌치도 뭐 이름과 함께 얘를 왜 설치하는지 목적 뭐 이런 걸 쓰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재질의 명을 쓰라고 했죠. 근데 우리 뭐 학교급식에서 기본적으로 재질은 모든 것들 기기나 기구나 설비나 기본 뭘그 기본으로 하냐면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자, 그래서 당연히 기업 설비 내부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이 됩니다. 뭐 이거 다 쓰셨을 거예요. 못 쓰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설비의 명칭을 써라. 우리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설비되는 니은의 명칭을 쓰는 건데요. 요 설비 우리 뭐 교재에도 그림이 있긴 했으나, 자, 여기 유입하는 하수 중에 이렇게 배출하고 여기 이제 걸러내는 거죠. 뭐예요? 하수에서 기름을 걸러내는 장치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리스트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트랩, 요거 딱두 가지 쓰는 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설치를 하는 목적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명칭, 그다음에 재질 명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 문제들은 다 쓰시고 맞으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게 2점짜리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체급식, 올해 드디어 뭐가 나왔냐면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우리 단골 문제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라서 단체급식에 나와 있는 계산은 모두 다 푸실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구매와 관련해서 우리가 재고 자산 파악하는 계산 문제가 드디어 출제가 또 됐습니다. 올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3교시 전공 B에 나와 있는 11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단체급식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단체급식 수업의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교수가 이제 얘기를 하죠. 급식소 재고 물품의 자산을 평가할 때는 선임 선출, 후임 선출, 실제 구매가법, 그리고 니은 또는 총평균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실사 재고 조사지가 주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밑줄 친 기억에 의한 기억이 뭐나 봤더니 선입선출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 그럼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사용했다라는 의미죠. 자, 이런 선입선출법에 의한 A급식소의 재고자산가액을 산출값을 쓰고, 우리 이거 재고자산 이거 뭐예요? 계산해라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계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재고 물품의 자산을 평가할 때 기억을 사용하는 이유를 서술해라. 우리가 선입선출에 의해서 재고자산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선입선출에 의해서 재고자산을 계산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왜 사용을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는데요. 자,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재고자산을 먼저 선출할 때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제일 먼저 재고량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재고량 봤더니
4개, 5개, 3개에서 총 몇 개의 재고가 있냐면 12개의 재고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개의 재고를 봤더니 이 12개의 재고가 남아야 되는데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사용했죠? 그럼 최근에 구입한 것들이 남았어요. 그럼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게 4월 26일입니다. 자, 4월 26일날 10개 구매했어요. 그럼 10개 다 남았다는 거죠. 10개 얼마짜리냐면 2,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10개가 다 남았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12개가 돼야 되죠. 근데 10개만 있으니까 2개를 더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월 16일 날 14개 구매한 것 중에 2개가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1,950원이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선입선출에 의해서 재고자산의 계산은 누구나 실수 없이 다 제대로 계산하셔서 다 맞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23,900원이 나오죠. 그래서 23,900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입선출에 의해서 재고 물품의 자산을 평가할 때 이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특히 후입선출 많이 했었죠. 후입선출은 물가가 상승할 때 재고가를 좀 낮추려고 소득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재고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면 얘는 반대죠. 재고가를 뭐예요? 높이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 인상되는 상황에서 재고가 내지는요 재고자산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고가 내지는 재고자산을 높게 책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우리 후입선출하고 정반대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후입선출은 정말 잘 기억하시니까 그거 정반대로 쓰면 선입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상승되는 상황에서 재고가 재고자산을요 높게 측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가가 인상되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면 물가가 상승되는 상황이라는 전제 조건이 제시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게 들어가야죠. 재고가, 재고자산을 높게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과 그 다음에 재고가를 높게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뭐 충분히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각각 해서 2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또 하나 있죠. 그래서 4점이니까 나머지 2점. 자, 나머지 2점은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사용할 때의 장점을 서술할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장단점 쓰는 거 기본인데 뭐 장점 쓰라고 했으니까 장점 하나 쓰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니은에 들어갈 건데요. 우리 보세요. 재고자산을 우리가 그 산출할 때 쓰는 방법이 선입선출, 후입선출, 실제 구매가 그리고 총평균법 뭐 하나 빠졌냐면요 마지막 구매, 그래서 최종 구매가법이 하나 빠졌죠. 자, 그래서 최종 구매가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니은은. 자, 근데 이거의 장점을 쓰래요. 여러분, 최종 구매가법은요 말 그대로 최종 구매한 단가만 가지고 계산을 해요. 우리 아까 최종 구매한 단가가 얼마냐면 2,000원이잖아요. 그럼 2,000원 곱하기 12개 남았다 곱하기 12, 이거 하면 재고자산 산출이 다 끝나요. 상당히 어때요? 간단하죠. 그래서 장점이 그거예요. 간단하고 신속하다, 이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신속하게 재고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고 신속하게, 말 그대로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고 그리고 빠르게 우리가 재고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체급식 문제는 좀 평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매번 나오는 우리 뭐 자주 출제가 되는 계산 문제 당연히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뭐 계산과 관련된 거 충분히 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 설비와 관련된 문제도 정말 단순한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답을 쓰셨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식품위생을 봐야 되는데 식품위생은 8점 배점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두 문제가 다 어디서 출제가 됐냐면 식중독 파트.
형태였어요. 하나는 세균성 식중독, 하나는 곰팡이독에 의한 식중독. 다 이번에는 올해는 식중독에서 모든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7번 봐야 되는데요. 2교시에 있는 7번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보툴린 수균 식중독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식중독 사고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는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그 식중독 사고에 관한 보도자료였는데 바로 보툴린움증과 관련된 것이에요. 하나는 식이성, 하나는 영아 보툴린움증에 관련된 보도자료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어요. 밑줄 친 기억에 그람 염색성과 형태를 각각 쓸 거. 그 기억이 뭐겠어요? 당연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린움이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시험장 배포 자료에도 식중독의 특징들이 다 나갔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고 시험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람 양성의 간균이고 뭐 기본이죠, 이거는. 자, 그럼 우리 클로스트리디움균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람 양성 간균이었습니다. 이거 아마 다 쓰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요. 각각 쓸 것 그랬죠. 그럼 그람 염색성 1점, 형태 1점. 그래서 여러분 서술형 문제가 2점이 아니라 얘가 2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람 양성 간균 요것만 제대로 쓰면 벌써 2점을 갖고 가는 거죠. 아마 이거 아마 다 맞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같은 경우에는요, 뉴로톡신이라는 독소를 식품 중에서 생성을 하죠. 그 뉴로톡신 바로 뭐였어요? 신경독소죠. 이것도 아마 다 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 신경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금방 다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죠. 자, 이 보툴린수 식중독, 보툴린중과 관련된 마지막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디귿이 식이성 보툴린움증과 다른 점을 독소 생성 기전과 관련지어 설명하세요. 자, 이 디귿이 뭐냐면 생후 2주에서 8개월인 영아가 이 세균에 오염된 벌꿀을 섭취할 시 중독되어 영아 보툴린움증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솔직히 우리 수업 시간은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답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은요.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풀이 시간에도 열심히 강조를 했고요. 모의고사 때도 강조를 했었는데 문제 잘 읽으셔야 된다. 항상 문제 잘 읽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잘 읽으면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문제 풀이 때나 아니면 모의고사 때 이렇게 문제 힌트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힌트가 있었어요. 자, 문제가 보면 밑줄친 디귿, 그러니까 영아 보툴린움증이 식이성 보툴린움증과 다른 점을 서술하세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만 나왔으면 유추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힌트가 주어졌죠. 독소 생성 기전과 관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소 생성 기전과 관련해서 다른 점을 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중독에서 독소 생성 관련해서는 두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독소 생성과 관련해서는 뭐였냐면요. 식품 중에서 독소가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장 내에서 독소가 생성되는 딱 두 가지 유형밖에 없단 말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식이성 보툴리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성 보툴리즘, 보툴린 수균 식중독은 당연히 식품 중에서 생성된 뉴로톡신을 섭취해서 발생하는 거였죠. 그에서 장내, 그러면 얘가 식이성이면 다른 점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점. 그럼 얘는 영아 보툴림증은 어디에서요? 장내에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거죠. 이제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죠. 식품 중에서 생산되는 독소를 섭취해서 발생하는 식이성 보툴린움증과는 달리 영아 보툴린움증은 어디에서요? 장 내에서 독소가 생성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그럼 정리해서 좀 길게 쓰면 디귿은 영아 보툴린움증은요, 원인균이 식품 중에서 생성한 독소를 섭취해서 발생하는 식이성 보툴린움증과는 달리 어디서요? 포자가 영아의 장내에서 발아, 증식해서 생산한 독소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길게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간단히 적으면 식이성 보툴리즘증과는 달리 장 내에서 생성된 독소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간단히 적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는 뭐예요? 독소가 어디서 만들어진다? 장 내에서 생성된 독소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점이 다르다라는 걸 강조해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문제 힌트가 있는 정말 문제 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 힌트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툴린 수견 식중독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4점짜리로.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죠. 우리 아주 정말 반가운 문제, 아플라톡신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거 반가운 문제예요. 우리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에 아플라톡신 곰팡이 독소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곰팡이 독소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플라톡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모의고사 문제에 아플라톡신 문제를 넣었었는데요. 올해 시험 문제 출제가 됐죠. 자, 아마 반가우셨을 거예요. 자, 문제 봅니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해주세요 라는 4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아플라톡신은 대표적인 곰팡이 독소로 그랬는데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밑줄 친 기억을 생성하는 곰팡이 항명을 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항명이 아니라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명을 쓸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항명이라고 하면 앞에 속명, 뒤에 종명, 이걸 합쳐가지고 보통은 항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는 항명 중에 속명만 써라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명 중에 속명만 써라 라는, 아니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 썼던 이유는 항명을 그냥 쓰세요 라고 아니라 항명 옆에다 속명을 썼다는 소리는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썼다는 건 항명 중에 속명만 써라 라는 의미가 의미의 문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문제에 비슷한 게 있었죠. 우리 때 시험에서는 항명을 써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쓰는. 자, 원래 항명은 뭐냐면 이거죠. 아스페르길러스 플라부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거 아스페르길러스 플라부스, 아스페르길러스 뭐 파라시티커스 이런 애들이 있죠. 근데 우리 앞에 얘가 속명, 얘가 뒤에 종명이죠. 근데 여기서는 항명, 속명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요, 참 이 문제가 참 헷갈리게 줬어요. 그냥 항명 중에 속명을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나 이랬으면 오히려 안 헷갈렸을 텐데요. 근데 항명 이렇게 옆에 가로 열고 속명을 쓰라 했으니까 항명 중에 속명을 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아스퍼질러스, 요것만 쓰면 되죠. 아스퍼질러스, 우리가 아스퍼질러스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스페르길루스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아스퍼질러스, 아스페르길루스, 아스퍼질러스 속,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처음에 제가 잘못 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항명 중에 속명만 써라 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곰팡이의 항명, 속명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걸 쓰면 이제 1점짜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 니은, 아플라톡신 B1, 니은도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뒤에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위해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플라톡신 B1과 관련된 법적 허용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뒤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자, 밑줄 친 기억이 생성되는 최적 온도와 습도를 쓸 것. 아, 우리 기본이었죠. 우리가 보통 아플라톡신이 잘 생성되는 최적 조건, 온도, 습도, 식품 내 수분 함량, 요 세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온도와 습도 범위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뭐라고 썼어요? 각각 서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그러면 얘가 1점, 1점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점짜리 배점이어서 둘 다 쓰면 2점,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1점이 배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온도하고 습도 또 정확하게 쓰시면 뭐 이거는 우리 뭐 충분히 쓰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플라톡신이 생성된 최적 온도 얼마였어요? 25에서 30도씨고요. 습도는 80에서 85% 이상일 때
가장 잘 생성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25에서 30도 그리고 습도 80에서 85% 이상 이것만 제대로 쓰면 다 맞는 답으로 처리될 겁니다. 그래서 아플라톡신 생성된 최저 온도는 25에서 30도시고 습도는 80에서 85% 이상일 때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뭐 최적 생성 조건은 정말 기본이었으니까 이건 뭐 충분히 쓰셨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문제가 되죠. 마지막이 바로 뭐였냐면 이거예요. 땅콩, 경과류 등 식물성 원료에 대한 밑줄 친 니은의 우리나라 법적 허용 기준치를 쓸 것. 아이고, 이게 법적 허용 기준치를 쓰래요. 우리 교재도 있고 정리복수 프린트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법적 허용 기준치가 있고 이렇게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총 아플라톡신과 B1, M1의 기준치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영양교사에서 요게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데 요즘 최근 트렌드가 그거거든요. 다른 뭐 식품위생직이나 이쪽 시험에서 법적 허용 기준치가 있는 애들이 법적 허용 기준치 문제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쪽은 객관식이거든요. 그나마. 객관식이니까 뭐 숫자를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을 해도 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주관식이에요. 정확하게 기억해야지 쓸 수 있는 주관식.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낮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법적 허용 기준치가 나왔죠. 그래서 버릴 게 없어요. 꼭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두루두루 다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법적 허용 기준치 그랬는데 우리 B1, 아플라톡신 B1의 법적 허용 기준치 얼마였냐면 10이었죠. 10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이하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원료에서 아플라톡신 B1은요 10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이하여야 된다라는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10이에요. 10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입니다. 요거 쓰시면 맞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아플라톡신과 관련해서 생각지도 못한 법적 허용 기준치가 올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제 그 모의고사 때는 이제 마지막 그 서술 그 쓰라는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보통 우리가 단체 급식소에서 이런 아플라톡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써라 이런 것들이 솔직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번 기출에서는 이렇게 기준치가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또 이걸 안 한 건 아니에요. 보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되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하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루두루 폭 넓게 공부하는 게 되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라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두루두루 봐두시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영양교사 다음 시험 문제를 또 다음 이렇게 시험을 대비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양교사 시험을 준비하시느라고 또 이렇게 시험을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